가끔 집에서 정체불명의 곱슬털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있지? 나는 직모인데 왜 우리의 털이 구불구불한지 알아보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민감한 부분이어서 오해 안 돼. 뭐 민감한 곳이 한두 군데는 아니지. 그거 할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지. 그럼 털복숭이어야 되지 않나? 어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지. 그걸 꼭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굵은 건 의복과 관계의 마찰 때문에, 곱슬인 건 통기성과 페로몬을 더 많이 붙잡기 위해서래. 서구, 특히 북유럽권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제모라한데, 여성의 경우 대부분 제모라 하고 있고, 2009년 독일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로는 유럽의 20, 30대 여성 중에 80%가량의 음모를 남김없이 밀어버린대. 남성들 역시 절반 이상 제모를 한다고 하고, 서양인들이 제모를 많이 하는 이유는 동양인들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털이 많이 나기 때문이래. 여성의 경우에도 제모를 하지 않으면 음모가 팬티라인을 넘어서 아랫도리와 배, 사타구니 까지 자랄 정도로 북신인 경우가 많고, 그냥 놔두면 관계에 지장이 올 정도로 수북해진대. 그래서 꼭 관리해야 된다 그러더라. 이슬람에서 불쾌함의 상징이어서 완전 제모가 권장되지만, 한국에선 이전까지 없으면 재수가 없는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무모증인 경우 심기까지 했대. 여성의 경우는 위장상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일본에는 여성의 음모를 남성에게 선물하면 부족의 효과가 있다는 괴이한 미신도 있대. 결론, 다 이유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